한편 검찰은 박 사방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거나 피해 영상을 삭제하는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사 조주빈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협박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은 검거됐지만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한테도 많은 댓글을 통해서 2차 피해들을 일반 분들이 많이 제공하시고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유포가 되고 어떻게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사실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검찰은 피해자가 원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법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 7명 등 피해자 13명이 개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석 달 정도 걸리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도 3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검찰청이 지난해 개발한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으로 피해 동영상을 삭제하고 전담 국선 변호사도 지원합니다. 몸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겐 5천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생계비와 학자금, 임대주택 등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범죄의 덫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제가 우선 국민께 큰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내일 만료되는 조주빈의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